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해 감금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CCTV가 공개됐는데 도넘은 이별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남자를 피해 집으로 들어가려다 붙잡힌 여성은 달아나려고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급기야 남자가 주먹으로 폭행해 여성을 쓰러뜨리고 바닥에 질질 끌다시피 한 뒤 차에 태웁니다. 납치된 이 여성은 집 근처 야산에서 1시간 반가량 차 안에서 감금당한 채 얼굴과 배를 맞고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차량 내 감금돼 있다가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친구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이곳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을 납치, 감금, 폭행한 35살 김모 씨는 3년가량 사귀었던 30살 이 모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여섯 차례 비슷한 폭행을 저질렀고 마침내 납치까지 한 것입니다.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극심하게 집착하고 스토킹하고 폭행하고 납치까지 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이 전국적으로 지난해만 무려 7천여 건에 달하고 살인사건도 100여 건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헤어진 직후 작은 몸싸움이나 폭행부터 신고해야만 더 큰 범죄로 피해는 걸 막을 수 있다며 이별 범죄, 연인 간 폭력은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